심포지움 사회를 맡은 동촌진흥청 곤충산업과장 방혜선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지금 오후 시간이지만 제가 보기에 비빔밥에 갈색 거저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힘있는 곤충 단백질을 드셔서 오후에는 힘이 더 많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곤충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에 작은 동물 곤충의 큰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첫 번째로 맞는 제1회 곤충의 날 행사 곤충 농업인과 함께 소중한 기념식을 오전에 가졌습니다. 또 곤충 산업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농식품부와 공동 주관으로 오후에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시지 않은 분도 계셨기 때문에 또 인사드렸지만 다시 원장님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용봉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이건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김민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곤충산업중앙회 황규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사료곤충협회 박순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호영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끝내주시기 위해서 또 기자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경과 원예 편집부 김경윤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6시까지 생중계로 내보내고 계시는 유튜브 자국TV 변홍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포지움 발표를 해주신 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 벨트 캠프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 웨스턴 버지니아 대 박용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이봉주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움에 들어가서 과장을 맡아주실 전남대 한윤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 소개를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곤충산업중앙회 1대 회장을 역임하신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1대 2대 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3대 회장님 백유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밖에 그 지자체, 연구소, 곤충농가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나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용봉 원장님의 계획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렸는데 똑같은 자리에 두 번 올라와서 죄송스럽긴 합니다. 사실 곤충이라는 것들 우리 클 때는 곤충이라는 말은 잘 안 썼습니다. 주로 벌레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래서 세상이 참 곤충이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우리의 소득원으로 이렇게 다가올 줄은 사실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완전한 단백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은 가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곤충 14종이 축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까지 그리고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농식품부의 우리 담당과장님인데요. 이렇게까지 사실 발전을 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대부분의 심포지엄들은 우리가 대부분 학자 중심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하다가 오늘은 실질적으로 진짜 현장에서 곤충을 기르고 곤충으로 고등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130만 종 정도 곤충이 있다고 해요. 그 130만 종 중에 우리가 이용하고 실제로 관리하고 소등으로 연결시키는 곤충은 극히 일부겠죠. 앞으로 많은 활동들과 연구, 그 여러분의 노고에 따라가지고 곤충은 큰 산업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이제 그 본부에서 담당과장도 계시니까 아마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을 기대를 하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바쁘신 중에서도 강연을 준비해 주신 네덜란드 와게닝 대학교의 벨트 캠프 박사님,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의 김용락 교수님, 연대 김임경 교수님, 국립수산과학원 이봉주 박사님, 경북대학교 고혜진 교수님, 우리 농가원의 이삼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곤충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 날 곤충 14종을 가축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전망입니다. 우리 농가부는 곤충을 이용한 식용과 애완, 환경정화, 화분매개의 과학적 효과를 규명을 하고 곤충산업을 우리나라의 우리 농업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곤충산업을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와 곤충산업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내의 곤충산업의 정책과 산업화에 대한 동향을 공유를 하며 곤충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 현황과 가능성이 심층적으로 토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곤충산업의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구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연사 여러분과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